자, ABCD에 대해서 다음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죠. 이렇게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다. 이건 맞죠? B은 0, A, B, C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C분의 A는 B분의 A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어쨌든 A, B, C 모두 양수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A랑 B, C 모두 0보다 크다.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C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럼 0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얘를 구분하겠어요. A로 묶어. 그럼 C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이 성립되고요. 얘는 BC분의 B 마이너스 C A 이렇게 나오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대소 비교를 할수 있잖아. 분모 BC는 0보다 커요. ABC 모두 0보다 크니까. A도 0보다 커. 근데 B-C 자체가 C가 B보다 크니까 얘가 음수지? 얘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음수잖아. 얘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이게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다. 니은 틀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디귿. 디귿은요, A가 B보다 크고, D가 C보다 클 때. D가 C보다 클 때, A-C, B-D 하면 A-C가 더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는 식을 한번 정리해보죠. 어떻게 될까? 이건 알수 없는 건데. 알수 없다. 얘는 A-C, B-D 라고 했잖아요. 그럼 A가 B보다 커. 하나하나 따져볼까? A가 B보다 커. 이거 부합되는데. D가 C보다 커. 아, 그럼 되겠네요. 얘 하나하나 따지면 되겠다. A가 B보다 크지? 맞아요? 근데 D가 C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더큰걸뺀 거지. 오만전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식으로 해서 풀어볼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D보다 큰 거잖아. 이해돼요? 이렇게 이해돼요? C가 D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1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D보다 크잖아. 그리고 A는 D보다 크잖아. 그죠? 그래서 큰 것끼리 더했어. 그래서 A-C가 나왔어. 작은 것끼리 더했어. B-D가 나왔어. 당연히 큰 것끼리 더한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다. 디귿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면 한 번만 더 읽어봐. 자, 이렇게 푼다. 그래서 743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쭉 건너뛰어서 749번. 2x-y는 오고요. 아, 그래서 답은 기역지기시야. 마이너스 3, x, 1.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실수 y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 y는 뭐야? y는 뭐라고 쓰면 되니? ex-5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그럼 ex-5가 y의 범위니까 x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변형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마이너스 6 x 2잖아.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각 항에다가요 마이너스 5를 해요. 각 항에다 그럼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5로 하면 마이너스 11이죠. 얘는 2를 안 썼네. e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5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ex 마이너스 5의 범위가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3인데 얘가 y잖아. 그러므로
y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